안녕하세요, 럭녀예요. 드디어 제가 1,000만 원 갚았습니다. 4개월 만에. 4개월 만에 약한 250만 원 정도 갚았는데요. 제가 그렇게 또 이전에 9개월 만에 2,400만 원 영상을 갚았다라는 영상과 함께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는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. 이렇게 올림으로써, 아, 내가 이때, 이 당시 때는 이렇게 해서 돈을 이 정도 갚아 나갔지.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갚아 나갔지.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했지. 이게 보여지니까 내가 올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한 행동들이 보여지니까 더 노력하게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또한번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또 다른 이유에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, 아, 나처럼 나도 갚아 나갈 수 있겠다라는 다른 분들에게도 좀 힘이 돼드리고 싶어서 올렸어요. 저는 우선 대출을 1순위로 갚아 나갔습니다. 예를 들어 그 주에 돈이 정산이 들어와요. 그럼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. 그러면 100만 원에서 뭐 물건 도매랑 기본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제외하고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대출로 중도 상환 갚아 버립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내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도매값을 제하고 남은 금액은 오로지 다 대출로 갚아버리는 중도 상환법을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빨리 갚아 나가지더라고요. 저도 모르는 사이에. 그 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비 외에 지출 비용이 어쩔 수 없이 들잖아요. 예를 들어 아이 같은 경우는 계속 커가고 옷도 사이즈마다 계속 사이즈가 달라지고 장난감도 계속 아이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좀 사주게 되다 보니까 돈을 추가적인 지출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럴 때 저는 당근마켓을 이용했습니다. 당근마켓을 지금 진짜 애정하는 것중 하나인데, 그러니까 제 물건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또 저도 저렴하게 사서 나중에 다시 제가 샀던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또 중고로 판매하게 되면 거의 뭐 1,000원, 2,000원에 장난감 사는 꼴로 되더라고요. 중고 판매란 게 남이 쓰던 물건인데 찝찝해서 어떻게 써? 라는 생각보다는, 아, 물건의 재순환이다. 물건을 재사용한다. 그냥 한번 쓰고 누군가는 버려질 그 물건이, 그러니까 중고 구매를 하고 다른 사람이 구매감으로써 물건의 수명이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중고마켓을 애정하게 됐고요. 생활비 평일에 대신 저는 좀 줄이는 편이었어요. 평일에 되도록 대형마트보다 집 앞에 마트, 그리고 과일 가게를 이용했고, 집 앞에 마트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나 종류 이런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씩 내가 먹을 만큼만 사게 돼요.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, 또 과일 가게도 면주머니 들고 가서 거기에 달라 그러면 비닐봉지 사용도 줄이고, 또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 조금 더 많이 주시는 임신 또한 얻게 되며, 식재료를 요리할 때는 되도록 그 주에 장을 본 것들로 활용해서 좀 요리를 하려고 해요. 굳이 메뉴를 딱 정하고 오늘은 뭐, 오늘은 된장찌개 이렇게 해버리려니까 그걸 다 구성하면서 갖추니까 쓸데없이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고기도 뭔가 사야 되고 이런데, 그게 아니라 집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메뉴를 구성할까를 생각하니까 식비 자체도 조금 줄일 수 있었습니다. 그 밖에 생활용품은 블로그 체험단을 이용해서 바디워시, 기본적으로 화장품, 그리고 머리 샴푸, 주방 세제 이런 것들은 다 체험단을 이용해서 무료로 쓰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왜 우리가 샴푸 말고 린스도 써야 할까? 왜 바디워시 말고 또 다른 바디 스크럽이나 다른 제품도 써야 될까? 왜 피부에 우리가 많이 발라야 되지? 예전엔 안 바르고도 잘도 살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발라야 될 필수품이라고 살아온 건 아닐까? 우리 스스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미니멀 라이프가 성행하고 제로 웨스트라는 말이 요즘에 유행처럼 어떻게 이 시대의 흐름으로 많이 들리잖아요. 근데 이 미니멀한 삶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건의 가짓수도 줄일 수 있고 내 마음도 조금 더 기움을 통해서 여유로워질 수 있고, 내가 빚을 졌는데도 너무 쫓기지 않는 삶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막 진짜로 그렇다고 집에 아무것도 없고 이렇진 않지만 이런 걸 추구함으로써 내 마음이 너무 빈곤에 처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미니멀한 삶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게내 마음이 가장 좋고, 물건 가짓수를 줄여서 경제적으로 절약되고, 또 환경적으로도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도 줄일 수 있고, 화학용품에 대한 그런 유해성, 이런 것도 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
그러니까 유해성에 대한 심각성도 좀 더 알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저는 주말만은 좀 플렉스한 삶을 살았습니다. 평일에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그래도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던 나에게 최소한 주말만은 좀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고, 주말에는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 자체가 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뺏기는 것마저도 사실 조금 그런데, 어쨌든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외식도 좀 하고 놀러 가고 싶은 곳 놀러 가고 좀 쓰면서 빚 자체를 갚는다는 것만 너무 초점 맞추면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으로 주말에는 정말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고 개인이 분명히 실천할 수 있는 그 생활 속 팁들이 있을 거예요. 각자마다 그렇게 하시면은 줄여나갈 수 있고, 또 빚 있는 사람들도 빚이란 걸 이렇게 갚아나가면서 더 희망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